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믿었던 코카서스 산맥.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동갑내기 친구와 여행을 떠납니다. 코카서스, 하늘 아래 첫 동네 조지아 위시굴리 마을. 아, 저 이거 완전히 목동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바위 속에 태양의 도시를 건설했던 문명국이자 와인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간직한 나라. 그리고 저에겐 보고 싶은 친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화려한 문명의 기억을 간직한 조지아. 이번에 저는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 우리나라에서는 직항로가 없어 이웃나라 터키를 경유해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조지아 여행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 위시굴리에서 시작합니다. 조지아 공화국은 한반도의 3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입니다. 조지아는 북쪽으로는 코카서스 산맥이 있고 왼쪽으로는 흑해를 접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지난 2009년 저는 조지아에서 UN 평화유지 감시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스바네티라는 지역에 가고 있는데요. 저기 고산 지역인데 작은 스위스라 볼 정도 정말 예쁜 지역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첫 목적지인 위시굴리 마을은 스바네티 지역에 있습니다. 꼭 6년 만에 다시 찾은 조지아. 친구와 함께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 그걸 보니까 정말 설레인다. 현정이와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났는데요. 동갑내기라는 걸 알고 친구가 됐습니다. 이번이 둘이 함께 떠나는 첫 번째 여행입니다. 트빌리시에서 위시굴리까지는 차로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비포장 도로를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하는데요. 얼마나 갔을까요? 온통 초록빛으로 덮인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까지 몇 개의 마을을 더 지나야 위시굴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위시굴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200m, 고산지대라 초여름인데도 제법 쌀쌀합니다. 힘들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피곤이 다 날아갔어요. 만년설을 이고 있는 5000m 고봉에 둘러싸여 있지만 푸른 초원 덕분인지 마을의 인상은 아기자기하고 따뜻합니다. 중세시대의 건축물이 잘 남아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관망대로 쓰고서는 사람들 공격하고 있다는 거지? 저쪽에서 또 뭐 불도 지펴서 적이 오는지 좀 알리고 그런 역할도 했었대. 이 건축물은 11세기에 세워졌는데 겨울에 3m 이상 쌓이는 눈을 이겨내기 위한 거주지이자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방어 기지로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개방되어 있어서 여행자들도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스바네티 지역의 그 탑인데요. 전통적인 그 건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1층에는 가축들이 크고 그다음에 2, 3층에는 가족들이 살아서 남자 이제 따로따로 살고요. 마지막 꼭대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적의 그런 침입을 뭐 지켜보고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좁긴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새입니다. 체온을 보존하려는지 서로 꼭 껴안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새 그런 새까지 보게 되다니 신기해요. 벽 두께가 1m에 달할 정도로 두꺼운데요. 아름다운 마을을 탐내는 침략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마을을 탐방하는 것이 꼭 사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방목하는 가축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산을 배경으로 있는 말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으네요. 초원에서 돼지몰이라니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된 기분입니다. 여기는 마을 곳곳이 정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요. 꼭 보물상자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의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불쑥 찾아온 이방인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한국은 알아도 한국인은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고래요.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코카서스의 유명한 양치기 개입니다.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사람 상당히 잘 따르네요. 넉살도 좋고 매우 영리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양을 치며 살았다는 타마즈 씨. 저희에게 양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타마즈 씨가 양을 향해 무슨 말인가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아저씨가 그러시는데요. 사람 말을 다 이해한대요. 그래서 디바 디바 하면 이렇게 우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타마즈 씨가 목이 터져라 불러도 양이 꿈쩍을 안 합니다. 양들이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양들이 수줍어 하나 봐요. 무안한지 얼굴까지 빨개진 타마즈 씨. 비장의 무기 소금을 꺼냈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까요? 초식 동물인 양은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을 따로 섭취해야 합니다. 곤충학을 전공한 제 친구 현정이는 동물이며 자연을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목동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축들을 키우지만 살림의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은 역시 양이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 할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너개신이 알까오 달아 아바사라 알아. 새끼 양들이 애타게 어미를 찾습니다. 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고정한 뒤 털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양도 털을 깎는 걸 아는지 진정됐습니다. 동물 담당은 현정이. 나텔라 씨 대신 가위를 들었습니다. 가위가 잘 안 들어? 아니, 잘 드는데 혹시 상처 날까 봐 내가 겁이 나서 그래. 초집중 상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잘 못해서 양이 좀 아팠나 봐요. 양아 미안해. 주로 봄철에 양털을 깎는데요. 양이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짧게 깎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어미 양. 제일 먼저 새끼들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짠한 마음도 드네요.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인 위시굴리에서는 웬만한 생필품은 다 자급자족합니다. Mm-hmm. 몇 번의 세척을 거쳐 깨끗해진 양털을 뭉치지 않도록 고루 펴줍니다. 실타래에 묶여있던 실과 털뭉치를 연결해 돌리면 마술처럼 실이 만들어지는데요. 마술의 비밀은 바로 나텔라 씨의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살짝 실을 꼬아 당기면 두께가 균일한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털은 모직으로 만들어 모자나 카펫을 만들기도 합니다. 모자도 집에서 양털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멋도 있지만 따뜻해서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저 약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호르발이, 캐리, 우크라이나 미카르와이고, 아크로 호르발이 모디우다. 술사크라위, 아키단, 다스케브리, 쾌다소페루아리, 사크라위, 마가리 사크라위다, 마가리아스 보이도다다, 시스쿠레비, 시스쿠레비 콘다. 모사크라리 코이스로, 시스쿠리로라. 안다, 워리오클렛 쉐이르테브리, 가다이시아스. 비옥한 땅과 가족과도 같은 가축들, 그리고 좋은 이웃들 덕분에 일가를 이루고 살았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타마드 씨. 짧았지만 여운이 긴 만남이었습니다.